행복해요. 재밌잖아요. 우리 딸기 더 행복하게 키우고 우리 가족도 더불어 더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죠. 자연으로 돌아온 후 더욱 애틋해졌다는 자연인 분. 두 분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엉뚱야생 신은하, 겁쟁이 허당 이은혜.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며 가장 한국적인 1%와 북한과 가장 비슷한 1%를 찾아내는 특별한 여행.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찾아갈 1% 장소는 바로 겨울 하면 생각나는 도시 강원도 평창. 반갑습니다. 색다른 겨울 레포츠가 넘쳐나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축제가 시작됐다는데, 겨울이라서 행복해요. 뭐예요? 풍녀들도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겨울에 나머지 푹 빠졌다. 아이고, 오늘 물 만났네. 물 만났어. 짱이에요. 기분 완전 좋아. 어릴 때 북한에서 이런 미끄럼 산에서 엄청 잘 놀았거든요. 북한의 겨울은 어때요? 제가 살던 곳은 영하 40도나 돼요. 함경북도 무산은 백두산 바로 아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지는 최소한 5개는 입어야 되고요. 위에도 10개 정도는 입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앞에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다 더덕 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리선을 이어가지고 전기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자체로 전기를 해결해요. 그래서 오늘 북한에서 상상될 수 없는 겨울놀이 하나랑, 네, 그리고 북한과 가장 비슷한 겨울놀이 1%를 찾아주시면 돼요. 들어서자마자 북녀들 발길 잡아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고대림. 전기가 귀한 북한에서 냉장고가 흔치 않아 겨울에만 이렇게 간식 삼아 얼음을 먹었다는데 그 맛이 맞습니까? 맛있어요. 그때는 먹었던 거두는 맛이 느껴져요. 어머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드리려고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이거면 한 5시간은 먹어요. 이 정도 기분으로. 간식 삼아 드세요. 아이스바처럼. 그런데 사람들마다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건 저건 뭐래요? 파리채 파나 봐요 여기서. 이 겨울에 무슨 파리 있어요? 왜 파리채를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다녀요? 저 봤는데 이게 파리채 아니에요? 왜 파리채? 이게 고기 잡는 거지. 예? 낚싯대. 낚시 뭐 이렇게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고기를 낚길래? 오야, 어라. 전국 각지에서 추위를 잊은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나 모여들었으니 사람들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님 기상청을 쪼가다 각양각색 묘기사색까지 선보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 지금 뭐하고 계세요? 고기 지나가서 보고 있어요. 아, 고기 보는 거예요? 얼음이 고기가 보여요? 누가요? 아니, 이 두꺼운 얼음판 속에 과연 어떤 놈이 숨었기를 해. 보인다. 보여. 보여. 오늘의 주인공 7세에서만 자라는 평창 송어. 손맛이 짜릿짜릿. 아이고 아이고, 이거 조그만 놈이 아주 그냥 힘이 장사네. 우와, 얼음 팔뚝만한 놈이 줄줄. 반갑다 송어야. 얼음판에 하루 방류하는 양만 무려 2,000마리. 오, 자꾸 보니 알배기 송어까지 횡재했네. 아니, 이사님이야. 저 부산에서 와가지고 이까지 와서 이거 네 마리를 잡았는데. 북한에도 저희 아빠가 뱀장어랑 버들치 뭐 이런 고기들 많이 잡았어요.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얼음 낚시. 북녀들도 실력 발휘 한번 해보겠다는데. 자자자, 간다 간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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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우리 은하가 해냈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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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진짜 큰 거 잡았어요. 진짜 커요. 그래, 이 맛이야. 북녀들 오늘 평창 송어 다 잡겠네. 이야, 이쁘다. 뽀뽀. 한국에 오니 진짜 좋네요. 겨울에 고기도 잡고. 더 좋은 게 있어요. 잠시 후 오늘 축제의 백미가 펼쳐진다는데 바로 송어 맨손잡이. 위험둥이 은율이네. 여기 어떻게 왔어요?